뭐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네. 내가 약간 좋아한다는 그 눈치를 느꼈어요. 네. 선배가 네, 네. 같이 이제 흑산도 갈매기. 네, 네. 솔직히 말할게요. 경환이 형, 윤병 선배와. 근데 왜 나한테 말씀 안 해? 아니니까. 너 정이 좋아하냐? 그래서 어 친하지 형. 자식아 그 정도 말고 더 뭐. 그러니까 야, 너 딴 누구 누구가 정이 좋아해. 너 정말? 응. 그러니까 너는 감히 엉망진창 조금 느끼지 마 이거야. 그래? 네? 딴 누구는? 딴 누구야? 딴 누구는 그걸 얘기하시지. 그때 뭐 감독이 좋아했다 그러던데. 뭐. 어떤 감독? 그거 지금. 육상도 갈매기 였지. 그래 돌아가셨죠. 짜증났어 지금. 그래? 그래. 그래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 나보다 이제 뭐 연세도 많으시고 그분으로서는 절대절명의. 아니 내가 보낸다? 그분이 좋아한다 그래서 아. 먼 발치에서 행복이나 지켜보자. 미안해 오빠. 그때 내 오빠 마음을 헤아렸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좀 더 용기를 냈어야 되는데. 그치 그치. 아 그때 아 그때 왜 있잖아요. 네. 아 가슴이 이거 하는데 내가 달달달달 떨리더라고. 그럼? 지금도 떨릴까? 만약에 내가 오빠 배 아파 이런 상황이라면. 어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 누워봐 그럼.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 작부 역할 하셨을 때 네. 선원들이 진짜 와가지고 막 손 끌고 가 막 그랬는데 그랬을까요? 제작진이 와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다는데 그때는 안 계셨다는데요? 그때는 그때는 없었어요 오빠. 저 아마 방파제. 두 분이서 파트너인 적 한 번도 뭐 했지? 뭐 했지? 그리고 뭐 했지? 아 오빠 이렇게 좀 보고 그래 저거 꼭 보고 거예요. 남자분은 누구시죠? 남자분 누구예요? 야 진짜 오빠밖에 안 보여. 저 때는 그 방파제 사건 이유인가요? 그럼 사랑과 야망 그때 이덕화 씨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덕화가 스케줄 바쁘죠. 출연료가 또 그러니까 네. 아유 꽁 대신 닭이라고 이기는 그러니까 나야 좋지. 오 근데 카리스마가 멜론데요 멜로 이건. 좀 방파제 위에 서 있는 것 같다라. 하늘을 배경으로. 절친 두 분이 나오셨어요. 김청 씨 절친 네. 두 분이. 그럼 두 분께서는 우리 김청 씨가 남자 앞에서 이것만은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점이 있을까요? 용어를 형이라고 이걸 일단 바꿔야 돼요. 제가 사실 오빠라는 네. 호칭을 잘 못 써요. 왜냐하면 형제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빠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개인 오빠, 덕하 오빠 또 이렇게 몇 안 돼요. 근데 이 오빠 남자들이 이 오빠라는 단어를 듣는 걸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술 한잔 먹고 오빠 한번 해주면 막 까불어져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제 오빠보다는 오빠? 응, 오빠 원해? 내 바람은 굉장히 여성스러운 분이거든요. 그 여성성을 조금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김청 씨가 밥 먹자 그래요. 그래서 갔었어요. 김청 씨 집에. 근데 친구들하고 모였는데 여만한 인형서부터 막 아기자기한 그런 거 소품들 쫙 이렇게 있고 뭐 온통 유리로 된 집에다가 음식 솜씨도 좋고 진짜 김청 씨를 그 모셔가는 신사분은 안 모셔도 돼요. 그냥 데려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업어가든지 제발 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성. 아, 좋은 그리고 주택도 갖고 있죠. 지난번에 연극 이기셔서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는 후배였잖아요. 그러면 항상 털털하고 뭐 이런 모습은 많이 보셨지만 아 얘도 여자구나 뭐 이런 느낌 받으신 적이 혹시 있나요? 아 여자지 그럼 남자야? 질문 누가 되게 아니 그런 네.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격 정말 저는 여자는 여자로... 매력 있는 여자예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네. 우리 김청 씨에게 바라는 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짧게 얘기할게요. 네. 그냥 이 모습으로 네? 만일에 여기서 누가 생기면요 바뀝니다. 그러면은 청이하고 이제 사이는 소원해져요. 그러니까 아니야. 뭐가 이게 아니야. 그 말도 안 돼. 아,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네. 아니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인재의 남으로 그 선배님 빨리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네. 계속 봤으면 아, 네. 좋겠어요. 네. 그만큼 지금 모습이 아름답고 그래. 그러니까 20년 후에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빠
그냥 애들 배 아파 하면 해줘. 그래, 뭐. 네, 좋은 얘기네. 네, 고마워. 네. 저는 네. 아, 김치형 씨가 아, 멋진 남자하고 연애는 했으면 좋겠어요. 연애는. 결혼은 하지 말고. 네. 네. 연애도 하지 마. 그건 뭐하러 해. 남의 얘기 좀 들으세요. 아니, 예. 그리고 네, 누가 그렇죠. 백말 탄 왕자가 어딨어. 네. 김승우도 백말 없어. 네. 아니, 세 분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네, 진짜 막 그 뜨거운 형제 같은 게 느껴질 정도로 보기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쎄, 든든한 좀 변하지 말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나와주셔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제승진 장군의 마지막은요, 나에게 쓰는 편지예요. 저한테? 네, 저한테? 나에게 쓰는 이름 편지입니다. 직접 얘기하시면서 네. 네. 시작을 청아라고 이렇게 아, 청아 청아하면서 To Love 청 그래,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남이 모르는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근데 기특하게 그래도 모나지 않게 잘 살아왔던 것 같아. 앞으로도 엄마 잘 모시고 여행 많이 다니고 일 많이 하고 다 더불어 행복하게 살자. 청아, 화이팅! 네. 행복하시고 승승장구 하시고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